출발하십시오. 주행시험을 시작합니다. 멘트 들리면요. 브레이크 밟고 시동 거시고 그 다음에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계기판 해제됐는지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깜빡이 출발 신호 주시고 자 기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좀 움직이면 깜빡이 껐다가 바로 탁 켜지 말고 한 2초 뒤에 좌측 깜빡이 켜주십시오. 그리고 멈추면 좌우 안전 확인하고 여기는 시험장 나가는 입구가 아닙니다.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공단 시험장 영상을 꼭 보셔야 됩니다.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차 오면 기다리시고 자, 우측 깜빡이 끼고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요. 들러 변경 깜빡이 껐다 다시 우측 깜빡이. 자, 초록불은 일시정지 의무 없죠. 자, 주황불 바뀌었으니까 멈췄다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사람 없으면 출발.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좌측 깜빡이 바로 켜시고 자 왼쪽 안전 확인하시고 30m 지행하면 왼쪽으로 진로 변경. 자 154에서 자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한번 멈췄다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사행으로 자 제한속도 30km 구간 불법 전차 주의하시고 중앙선 어쩔 수 없이 넘어야 됩니다. 이럴 때는 자 여기가 어린이 보호구역일 수도 있으니까 멈춰서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여기가 그냥 생활도로면 일시정지 할 필요 없고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면 일시정지 꼭 하셔야 됩니다. 시험 전에 여기가 생활도로 30km 구간인지 어린이 보호구역 30km 구간인지 꼭 확인하십시오. 자 방지턴은 30km 미만으로 부드럽게 넘으시고요. 충격 있으면 안됩니다. 마찬가지 일시정지 좌우 안전확인 출발. 지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가정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150m 전방에 좌회전 좌측 깜빡이 켜시고 중립. 자, 기어 넣고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자, 핸들 조작 주의하면서 1차로 들어갑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입니다. 제한 속도 40km 구간 어리고 끝났습니다. 50km만 넘으시면 됩니다. 건네려는 사람 없고 500m 회전교차에서 직진 방향 약 300m 앞 직진입니다. 자 300m 회전교차에서 12시 방향 직진 여기 회전교차로에서 제한속도 20km가 써있는데 요거 속도 위반 실격인지 30 넘으면 실격인지 이거 체크하십시오. 자, 회전교차에서 좌측 깜빡이 켜주시고 회전하는 차 없으면 진입 다시 우측 깜빡이 켜시고 이제 깜빡이 꺼주시고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60 안 넘으면 됩니다. 40km 이상으로 속도를 유지하십시오. 여기서 나올 가능성이 커요.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속도 유지 과제를 종료합니다. 유턴입니다. 비보 유턴 한번 멈춰가지고 점선에서 핸들 다 돌리시고 안전 확인하고 출발. 푸시고 다시 제한속도 50km 구간입니다. 자, 미리 진로변경할게요. 좌측 깜빡이 켜시고 차선 5개 왔으면 왼쪽 안전 확인하고 진로변경. 들어왔으면 깜빡이 꺼주시고 지속도는 유턴하고 나서 갈 때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건너는 사람 없고 60km 안 넘게 내리막 속도 붙는 거 조심하시고 회전교차로 11시 방면 좌회전 300m 회전교차로에서 11시 방면 좌회전 밝히고 여기는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제한속도 40km 구간입니다. 50 너무 쉽게 됩니다. 중단보도 앞에 사람 없죠. 500m 우회전 약 500m 앞 우회전입니다. 불법 주동차가 있을까봐 진로변경 지금 안합니다. 커브길 돌고 나서 판단할게요. 네, 불법 주차 있죠? 진로변경하면 안 됩니다. 자, 건너려는 사람 없죠? 300m 우회전. 50m 우회전을 측하면 미리 쓰시고 불법 승차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기 횡단보도 진로 변경할 수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오른쪽 안전 확인하고 들어서 깜빡이 껐다가 다시 우회전 깜빡이. 자, 빨간불이 한번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 30 넘으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이 보호 구역인 것 같아요. 생활도로인지 어린이 보호구역인지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어리버버 여기면 당연히 여기는 일정지 의무가 있겠죠. 정지, 좌우 안전 확인하고 출발. 300m 우회전. 방지턱은 30km 이하로 부드럽게 넘으시고. 150m 우회전. 여기서 횡단보도 지나서 키셔도 돼요. 정지, 좌우 안전하게 출발. 자, 일시정지 의무는 없지만 안전을 위해서 속도를 많이 줄입니다. 자, 이제 좌우 확인 오른쪽 끝으로. 제한속도 50km 우하. 다치한 팔 키시고 30m 충분히 진행하시고 왼쪽 보고 진로 변경. 떴다가 좌회전 깜빡이 다시. 저렇게 하면 신호위반 실종이겠죠? 멈추면 중지. 앞차만 보고 따라가시면 큰일 납니다. 신호등 잘 보셔야 돼요. 자, 마찬가지 여기가 직자예요. 직자 돌면서 2로 바로 가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제가 A코스는 제가 1로 갔다가 깜빡이 옮겼는데 이번에는 바로 2로 들어가 볼게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물어보시고 된다고 하면 저처럼 바로 한 번에 들어가십시오. 자, 기어 놓고 좌우 확인하고 출발. 자, 2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을 해서 끝으로 크게. 제한속도 40km. 횡단보 뒤에서. 알겠죠? 자, 우측 깜빡이 켜고 물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검정이 안 된다고 하면 무조건 1차로 들어가야지, 그죠? 자, 건네는 사람 없죠? 우회전입니다. 여기로 들어가면 안 되고, 시험 볼 때는 저기 한 번 더 가서 들어가십시오. 자, 깜빡이 꺼지면 종료 멘트 듣고 다시 우측 깜빡이 켜고. 시험관 지시에 따라서 멈추고 시 주차 브레이크 올리고 깜빡이 끄고 시동 끄면 시험이 끝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잘 참고하셔가지고 한 번에 합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쇼였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